7시 10분 잠뭐 별로 못 잤고. 아이고. 어저께 홀리스피릿이 조금 잠들라 그러는데 이제 막 나를 붙잡고 막못 움직이게 하고 막 저리 내려갔다 저리 내려갔다 하고 막손 움직이려는데 손못 움직이게 붙잡고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nervous 내그 신경으로 해서 하는 건지 머리를 두뇌를 통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홀리스피릿 알아서 이리로 데려갔다 저리로 데려갔다 하고 말도 막 내가 하게 만들고 내가 뭐 말하려면 먼저 말하게 해주고 내가 움직이려면 못 움직이게 딱 잡고 The master의 master. It's a master의 master. Mastered human. God has mastered human. Control of human. Perfect control of human. 아까 얘기하는 게 내가 당하는 거다. 내가 때가 되면은 뭐 2억이든 4억이든 너한테 보낼 거다. 그치? 그럼 난안 믿어. 나는 오늘 2억 오나 오늘 4억 오나 뭐안 기다려. 안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이해가 가나? 안 믿어. 안 믿는데도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은 내가 A 플러스를 받아놔야지 홀리스피릿이 나는 A+ 받았는데 홀리스피릿 나한테 2억 4억을 안 줬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럼 그동안 뭐한 거야? 그지? 윗니스가 이렇게 많어. 니건이 준비한다. 그러면은 홀리스피릿이 다 날려버려? 나는 그냥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어? 이게 아니라고. 내가 준비하면은 홀리스피릿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부담. 부담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사업을 받으면은 내가 준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홀리스피릿하고 얘기한 대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뭐 대충 뭐 해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부담이 없잖아, 부담이. 그지? 나는 A 플러스 받아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홀리스피릿은 뭐 이렇게 날려버려. 그러면은 뭐야? 그럼 그동안 뭐한 거야? 거짓말만 한 거야? 그냥 홀리스피릿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소소한 캠핑이라고 거기는 자동차랑 같이 팔어. 자동차랑 같이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자동차랑 같이 사가지고 그냥 오더를 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2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니까는 일주일에서 2주 걸리니까는 뭐 내려갈 때는 렌트카에서 내려가고 렌트카인데 8만 원 하더라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려갈 때는 택시 타고 내려가야 되겠지. 택시 타고 내려가는 것도 한 8만 원 하는 것 같아. 근데 차를 렌트하면 하루 종일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렌트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그 동네 돌아다닐 수 있지. 특가발을 갈 때는 택시 불러서 내려가든지 택시 불러 내려가지 뭐 택시 불러가지고 내려가지 뭐. 거기까지는 전철차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뭐
그래서 좀 컴퓨터 삼성 컴퓨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삼성 컴퓨터 사가지고 한 500불밖에 안 하더라고. 한 5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 아니면 미니 컴퓨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중에 장착을 해놓을까. 그리고 두 개를 쓸까. 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다 남았으니까는. 여기 사진 올려놨더라고. 아메리카 캐노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아이 노 what that means. 두잔 먹고, 아침 먹고. 어저께 닭고기 프레셔쿠커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안 먹어야 되겠어. 내가 먹으니까는 15일 정도밖에 안 가. 내가 안 먹고, 이거 고기도 안 먹고 그냥 걔 주려고. 그러면 한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육수는 내가 마시고. 어떻게 육수 마셔가지고 그래도 몸이 괜찮네. 육수가 좋아 몸에. 배도 배한테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고. 라이선스를 따고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송곳 치면 돼, 그지? 송곳 치러 가면 돼. 자동차 끌고, 그지? 뭐 송곳 치는 거는 뭐 바로 뭐 의사들이 바로 수술하더라고. 딱딱딱 진찰하고 뭐딱뭐딱딱뭐 수술합시다 뭐 이렇게 이러더라고 그냥. 그럼 차그 병원에다가 차 세워놓고 수술하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뭐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아마 뭐 집에 한 달에 한번 들어올까? 왜냐면 잘 셋업하면은 뭐하러 집에 들어와? 차가 더 좋은데. 그한 군데서 자동차를 같이 팔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 그게. 근데 모르겠어. 차를 따로 사가지고 가져가서 하는 것도 뭐 어쨌든 두 군데가 그 여자가 쓰는 거 그거 거기하고 그 소소한 캠퍼라고 아저씨. 괜찮아지대. 두 분, 둘 중에 하나로 정해가지고 할 거라고.
차를 내가 사서 가냐, 아니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게 한 번에 다 하냐. All the same. 다 똑같아. 뭐 내가 사나 가지고 사 가지고 사나 다 똑같은 거지 뭐. 내가 가가지고 나 혼자 있을 거니까 그리고 2층 될 거니까는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앞에는 아무것도 안 놔둘라고. 왜냐면은 앞에다가 내가 그냥 가구 같은 거 그냥 테이블 같은 거 내가 그냥 거기다 놓으면 되거든. 뭘 그거 갖다가 만들어. 그냥 아이스박스는 하나 있고 테이블은 내가 그냥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그런 테이블 그냥 있으면 돼. 그지? 거기다가 뭐 maybe just one step 그냥 냉장고 하고 마이크로웨이브 그거만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뭐 그냥 empty space 그거 좋지 empty space. 이 사람 되게 잘생겼어 이 사람. 되게 잘생겼어. 이런 사람이 영어 좀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좀 이름 좀 날리지. 이 사람 미국에 가면은 미국 여자들이 멋있다 그럴 거야. 멋있다 그럴 거야. 이름이 배정남. 내 보나마나 존나게 무식할 거야. 이런 사람 영어 좀 배워가지고 한 1년 정도 영어 배우면은 해가지고 할리우드 가가지고 좀 해가지고 뭐 지랄을 떨고 있어 이 또라이가 지금. 근데 얘는 보면은 한국 사람 같이 잘생겼어. 한국 사람 같이 잘생겼고 비트니미스 필리핀어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영화 배우가 되면은 다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야. 이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야. 악마의 얼굴. 이 얼굴이 왜 악마의 얼굴이냐 하면은 이 사람 뭐야? 미국 사람이야? 동양 사람이야? 스페니쉬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이것도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악마의 얼굴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뜬다니까는 미국 가면은 다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라니까는 이런 사람이 이런 얼굴이. 머리가 안 들어가나? 뭐 잘생기고 머리가 안 돌아가나? 희한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써 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한국에서.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공부하기 싫은 거야. 머리 쓰기 싫은 거야. 콜론 페러 같이 생겼잖아. 콜론 페러 키가 더 큰데 콜론 페러 같이 생겼다. 콜론 페러. 이 사람 보고 누가 항상이라 그래. 생각했잖아.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근데 얼굴 보면은 아니야. 얼굴 보면 필리핀 뭐 베트남 뭐 그쪽인 것 같아. 한 명씩 있어. 외국에 나가면 뜨겠다라 딱 보면은 여기 참 뜨겠다 여기 나가면은
명씩 있어. 응. 어쨌든 준비 계속 하고 있고. 또 모르지 뭐 어디 갔는데 뭐 슈렉 시차가 막 20대 30대씩 있어. 그런데 있어. 그런 중고 딜러가 있어. 거기 가서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고쳐도 되는 거지. 근데 자세하게 가격까지도 알아보진 않았거든. 안 왔거든. 근데 막 자세하게 가격까지 알아보면은 그게 나을지. 뭐 그럼 머리 되게 좋지. 차 사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고쳐가지고 자기가 팔어. 얼마나 간단해. 왜다 그렇게 안 하지?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그지? 그래서 난 32인치 달아야 돼, 32인치 달아야 돼. 32인치 달아야지. 근데 집에 32인치 있는데, 집에 두 개, 32인치 두개 있는데, 자동차에서 32인치 안 되면은 집에 가고 싶잖아. 집에 가고 싶잖아.